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올리고 세계 최초 초고화질 모바일 방송 기술과 5G 이동통신 기술을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공학 박사들이 모여 매출액 25조 원을 만들어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지도 한가운데 있는 이곳은 대덕연구개발특구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줄여서 대덕특구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지죠. 면적은 약 49.7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는 서울시 마포구, 용산구를 합친 것보다도 크고요. 누리호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부터 사상 최초 실제 블랙홀의 원반 구조를 관측하는 데 기여한 한국천문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세계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카이스트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움직이는 굵직한 연구기관과 정부 공공기관, 2천여 개가 넘는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있죠. 이공계 박사 인력만 17,600명, 현재까지 기술 이전 건수만 약 2,000개, 2005년 11개였던 코스닥 상장 기업은 2022년 기준 56개, 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덕특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연구개발특구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덕특구만이 있는 고유 문화라고 할까? 저희가 대덕클럽도 있고 기관장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 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잘 나가는 각 분야별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단축된다는 거죠.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또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특구 안에 있다 보니 협업을 하는 과정이 쉬워지는 거죠. 올해로 조성 51주년을 맞이한 대덕특구는 그간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해 연구개발비만 대략 8조 원에 달하고요. 2005년 당시 2.5조 원이었던 매출액은 현재 약 25조 원, 무려 10배가 늘었죠. 그런데 문득 드는 궁금증,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이곳 대전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무했습니다. 때문에 가발이나 섬유, 신발 등 순수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수출했죠. 당시 운영되던 시험연구기관은 대부분 국공립기관들로 약 80여 개소. 소수에 불과했던 대학 부설연구소는 학생 실습 위주의 교육만 전담했고 자본이 부족한 민간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의 토착화와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설립된 게 바로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인데요. 키스트 초대 소장인 최영섭 소장은 해외에 있는 한인과학자들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만 봐도 그가 당시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지죠. 1966년 그 간절함에 응답하듯 과학자 18명이 귀국했고 이후 1990년까지 1,000명이 넘는 과학자가 영국 귀국하면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은 점점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키스트가 위치했던 홍릉 제1연구단지인 서울연구개발단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당시 정부는 제2연구단지 조성을 구체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조건은 한강 이남에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서울에서 2시간대에 위치한 지역이어야 할 것, 정부 인구 분산 정책에 부합하며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최종 후보는 3곳. 이 제2연구단지 건설계획 보고회의를 거치고 충청남도 대덕군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황무지 그 자체였던 대덕군은 대덕전문연구단지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1976년 7월 대덕연구단지 연구동 건설에 첫 삽을 뜨고 한국표준연구소와 한국선박해양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민간기업 연구소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및 기타 행정 지원이 대폭 강화되자 민간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죠. 1990년부터 2000년 초엔 국공립 등 각종 기관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대덕연구단지를 국내 최초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선포하게 됩니다. 기초과학 연구 분야를 넘어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시키고 그 매출이 다시 연구에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과학기술특구는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국내에 5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1년 만에 21개 사업화 과제 발굴, 600여 건의 기술 이전 등 연구개발의 객관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고 근무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순수한 우리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 서울보다 수도권보다는 대전권이 지방이라서 부지런히 키우고 공부시켜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데서 픽업을 해가요. 나머지 또 공백기간이 또 생기는 거죠. 빠져나간 자리를 또 메꿔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유인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죠. 같이 환승할 수 없는 곳이 대덕이에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노벨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